Let us sing a song 문이다 함께해 Mermaid Day by Jenny 위즈 안녕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타오바오 하울을 하라고 박스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되게 박스가 생각보다 좀 작지 않나요? 평소보다 오늘은 박스가 작은 이유는 바로 제가 문구 하울을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평소에 항상 옷이나 아니면은 무슨 물건들 그런 것만 사다가 갑자기 문구용품들을 구매한 이유는 보통 봄이 되면은 사람들은 샤랄라 하려고 새 옷을 사잖아요 저는 매년 2월, 3월 그쯤 되면은 항상 문구용품들을 엄청 많이 사요 다이어리 꾸미는 거 아니면 펜, 가위 막 이런 거를 다 바꿔버려요 그냥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친듯이 또 문구용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만큼이나 구매한 거를 혼자서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매한 것들을 랜덤 박스로 두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예! 그러면은 뜯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깨지지 말라고 스티로폼도 넣어주셨어요 우와 진짜 많다 짱 많죠? 여기 있는 거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지금 세팅을 했는데 지금 제가 구매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 왔어요 바로 제가 마커를 구매를 했는데 그 마커가 안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게 가장 먼저 배송 시작했다 했는데 아무튼 일단 온 것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킹 테이프들 이렇게 생긴 마스킹 테이프들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한 상자에 들어있는 이 마스킹 테이프들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도무성으로 스티커를 이렇게 또 보내주시네요 이거는 소품들이 그려져 있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곧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 하면은 상큼상큼한 과일 무늬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수박, 파인애플, 딸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짠짠 요거 다이어리 꾸미기 좀 나는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디자인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생 때 다이어리 꾸미기가 그때 약간 이렇게 막 혹시 혜순이라고 아세요? 혜순이 다이어리 막 아시는가? 그때 네이버 블로그 한창 할 때 그분이 다이어리 꾸미기의 최강자였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제 쓰시던 그 마스킹 테이프들이 있는데 그때 그 종류들이에요 딱 요게 그 이걸 보고서는 너무 추억 돋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마스킹 테이프 구매는 끝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짠 요것들은 다 도장이에요 도장을 다섯 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다섯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리고 도장을 샀으면 당연히 스탬프들도 같이 구매를 해야겠죠 스탬프가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구매를 하시는 게 두 종류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큰 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다섯 개를 구매를 했어요 무슨 색을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컬러 상세 페이지에 나갑니다 뿅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너무 예쁘게 모여있는 이 아이들이 한 세트예요 제가 구매한 요거는 바로 실링왁스라는 건데요 여러분 실링왁스 혹시 잘 아시나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게 또 다이어리 꾸미는데 요새 또 유행이라며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구매한 것들이 실링왁스예요 근데 요 왁스를 제가 다섯 개를 구매했더니 요렇게 샘플로 또 다른 색깔들을 보내주셨어요 요게 바로 실링 스탬프예요 요거를 녹여서 이렇게 꽃 이렇게 찍는 거
너무 멋있어.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앨리스의 그거였어요. 스탬프를 4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앨리스 고양이,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글자인진 잘 모를 만한 것들을 제가 샀네요. 그리고 이거를 녹이려면은 스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용 스푼이 있어야 돼서 이 스푼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두 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왜 두 개 구매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랜덤 박스에 넣어드리려고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여러분. 나랑 커플.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사실 이거 뜯으면 진짜 어이없을 수 있어. 짠! 아크릴이에요! 제가 아크릴을 왜 구매를 했냐면요, 그 클리어 스탬프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클리어 스탬프라고 아크릴에다가 부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스탬프를 찍는 클리어 스탬프라고 있어요. 근데 그 클리어 스탬프에다가 붙여서 쓰려고 아크릴을 구매를 했는데 클리어 스탬프가 품절이래요. 그래서 못 샀어요. 결제를 다 하고 나니까 품절이라 그래가지고 얘만 오고 걔는 안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 아크릴이 두 개나 생겼답니다. 사이즈별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짜자잔! 짠! 짠! 어? 나 두 개씩 구매했어. 대박! 대박, 나 두 개씩 구매했네. 요거는 파일이에요, 파일. 그림 그리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이렇게 놓고 그릴 곳이 없어서 A4용지에다 맨날 그리거든요. 그래서 A4용지를 이런 데다가 대고 그리면은 좋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파일입니다. 저번에 도착하지 않았던 마커가 도착을 했어요. 이게 중간에 한번 배송이 그 뭐지 분실이 됐었다 그래서 늦어졌던 거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드렸더니 바로 해결해 주셔가지고 포장이 너무 꼼꼼해. 와! 와! 짠! 이렇게 두 개가 도착을 했어요. 이게 왜 두 개냐면은 하나는 구독자분들께 드릴 선물이고 하나는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마커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뜯지 않고 똑같은 거니까 옆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여기에 80개, 여기에 80개 해서 총 160개가 들어있는 그런 마커 세트입니다. 제가 전 색상을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 개쩌렁! 이거 봐요! 대박스! 대박스! 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색칠해볼게요. 대박! 이거 완전 딱 그림 그리는 분들 여기서 사면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사려고 찾아봤을 때는 이게 몇 세트? 이거 하나에 막 2,000원, 3,000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0개만 해도 3만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0몇 개니까 이것만 하면은 10만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한번 골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위에서 보이는 걸로 제가 예뻐 보이는 걸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때요?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마커를 처음 써봐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는 정말 나는 정말 그림을 그리는데 마커가 너무 필요하다! 마커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 마커 드로잉에 관심 있으신 분, 또 이런 걸로 예쁘게 색칠 공부, 그림 공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오늘 구매한 이 제품들은 제가 지금까지 타오바오를 구매했던 기간들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 오래 걸린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의 어떤 그게 공휴일?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문이 다 밀렸대요. 그래서 배송이 다 늦어져가지고 배송이 늦어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신 후에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제가 구글 독스 링크를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고 댓글로 이벤트 신청 완료라고 적어주신 후에 응원의 한마디를 적어주시면은 이벤트 신청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두 분을 랜덤으로 뽑아서 랜덤 박스를 보내드리고 그 외에 여덟 분을 뽑아서 제가 직접 제작한 저의 굿즈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많은 이벤트 신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즐거운 일상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